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차 반갑습니다. 건조와 바깥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신축 아파트를 나왔는데 진짜 정자가 있는 왕트레스 세대가 있었거든요. 분양가가 4억이 엄청 넘어갔었는데 특별 할인 이벤트로 해서 3억 후반대로 내려왔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자주식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별로 한 대씩 100%에 가격이 정말 많이 인하된 3룸 정자 왕트라스. 완전 정남향의 탑층에 간섭이 없습니다. 3억 9,900만 원이냐고요? 아니에요. 3억 8천만 원대예요. 궁금하시죠? 짚으러 가시죠. 바까 바까. 자, 오늘 제가 부평구 천청동에서 정말 유명했던, 제가 찍었어도 제 선배가 찍었어도 정말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4억이 넘어갔거든요. 4억 2천 정도 됐는데 희소식입니다. 3억 후반. 3억 9,900 아니에요. 3억 8,900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신발장 옆쪽으로는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팬트리 공간 보여주세요. 꽤 잘 나왔죠. 그리고 신발장이 있고 전실이 생각보다 조금 깁니다. 그거는 장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실내 내부가 살짝 조금 작은 평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 개념이 뭐라고 하죠? 세컨하우스. 맞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아주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들어갔고 전열 교환기 들어갔고 조망은 막힘이 없고요. 시원시원해요. 네, 근데 내부 평수 엄청 뭐 넓은 이 정도는 아니고요. 거실 폭은 3525회예요. 자, 이쪽이 안방 2번, 3번 방 있는데 방도 사실상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닙니다. 예. 요거를 관심 있던 예전에 손님이 기억나서 제가 요거를 꼭 찍고 싶었어요. 그때 4억 넘어간다고 하니까 놀라셨는데, 아, 그분이 아직까지 연락이 될지 모르겠네요. 사이즈도 2813에 2413 정도 나오고요. 안쪽에 다용도실 있고 보일러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세탁기 건조기만 놓으시면 되는 현장인 거고요. 세탁실로만 되는 거고, 옆쪽은 그냥 2번 방인데 사이즈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3m에 2420. 그냥 거의 완전 똑같은데요. 원래는 좀 확장하신다면 더 넓을 것 같고요. 여기는 유광 폴리시 타일이 바닥에 시공을 해놨습니다. 확실히 앞쪽은 시원시원합니다. 자, 여기가 7호선 상봉역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완벽한 역세권 현장은 아니에요. 버스로 한 5분 정도. 안방 사이즈는 3474에 3216. 창문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안쪽은 이제 제가 직접 비춰드리면, 굳이 샤워를 하신다면 하실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세면하고 볼일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에 이 정도면 엄청 작은 타입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안방까지 보셨고 이번엔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에 동서좋게 D자 모양이고요. 상부정에 특이하게 좀 거울이 들어갔고 골드 프레임이 들어갔습니다. 요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안쪽에 이제 SK매니 식기 세척기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 3구 하이라이트가 들어갔고 D자 모양이고요. 자, 메인 욕실 가면 일단은 깊이감은 아닌데 폭이 일단 넓어요. 폭이 좀 넓게 나왔고요. 여유롭게 씻을 수 있는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실입주금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실입주금은 7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아마 대출이 좀 더 필요하죠. 냉장고자리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 여기 세컨하우스가 딱인 것 같아. 아, 솔직히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여기 진짜 이게 다 우리 거. 여기 남향이에요. 와, 진짜 채광은 전부 다 잘 들어오고. 아, 그리고 이쪽에 살짝 잔짐을 보관할 수 있는 여분의 살짝 공간이 있어요. 뭐 캠핑 용품 같은 거 쌓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전 뽑아놨지, 캠핑하라고 이런 고리까지 있어요. 전기도 사실 꺼냈을 수 있죠, 여기 안쪽에서. 완벽한 캠핑 영장. 테라스에 이런 앉아있는 데가 흔치 않습니다. 이게 그냥 이거 자체도 옵션이잖아요, 사실상. 예, 다 보셨네요. 예. 바까바까. 그쵸, 부평 IC도 여기 한 경인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고. 보통 이런 거 테라스 구하시잖아요. 보통은 솔직히 하면 실 입주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입주금이 넉넉하신 분들만 이 왕 테라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테라스 하나 진짜 인천, 부천 통틀어서 진짜 괜찮은 정도예요. 가격도 괜찮고. 이런 테라스 있으면 뭐 위에서 뭐 던질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맨 위층이에요. 탑층입니다. 옥상도 우리 거라고 보시면 무방하죠. 자, 오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건조 박카 팀장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박카였습니다.